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을 전공하였고 일반 사기업을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환경직 공기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환경직 공기업에 지원하려면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한달반 정도, 실기 시험은 한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실제 공부 시간은 주중 퇴근 후 하루 2시간, 주말 4, 5시간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을 내어 공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휴대폰으로 인강을 듣거나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고 암기하는 등 시간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질 환경 기사에서는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았는데 배우락 강의에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주고 강의 중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외워졌고 실제 시험 칠때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질 환경 기사 외에 화공 기사, 품질 경영 기사 등을 갖고 있는데 다른 기사 시험과 비교했을 때 수질 환경 기사는 계산 문제의 경우 문제를 꼬아서 내지는 않아서 인강이나 책에 정리되어 있는 공식만 잘 외운다면 쉽게 풀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외워야 하는 내용의 범위는 다른 기사 시험보다 많은 것 같아서 할애해야 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강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계산 문제를 필수로 맞추어야지만 암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려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질 환경 기사에 합격하기 위해 사용한 공부법은 우선 필기의 경우 문제풀이를 제외한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외워야 할 것들이나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은 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출제되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에 침사지, 침전지 크기, 높이, 속도 등 서로 헷갈리는 수치들을 따로 정리하여서 비교해 가면서 외웠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의 경우에 신유형 기존 문제들이 섞여 나오지만 신유형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을 모두 풀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였습니다. 책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안 풀리는 문제들은 따로 체크해 두었다가 두 번째 풀 때에는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만 풀었습니다. 두 번째 풀때 풀리는 문제들은 항목에서 지우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만 다시 모아 그 다음에 푸는 방식을 반복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중에 외워야 할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였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었고 독학을 하자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강을 수강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이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반복 학습을 할때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는 것보다는 인강을 한번 쭉 듣고 기출 문제 풀이 후 모르는 부분 위주로 선별하여 다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사 공부를 할때 중요한 점은 공부에 얼마의 시간을 쓸수 있을지 계산하고 하루에 얼만큼씩 공부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자의 경우 비전공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소요될 것이므로 자신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만약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지를 파악한 후 학습 기간을 설정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화이팅!